오늘 설교 준비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처럼 설교 준비가 힘들면 아마 그 목사님들의 고충이 이제 설교 준비인데 아마 일해서 힘들 거예요, 일해서.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가 힘든 사람이 아닌데 오늘 설교 준비는 이걸 전할까? 저거를 전할까? 이걸 준비하는데 막혀요. 저걸 준비하는데 막혀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몇 주를 할것 같아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냥 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거적대기, 그냥 겉옷 걸치듯이, 양말 신듯이, 이렇게 한척해. 어떤 형식이죠, 형식? 삶의 어떤 한, 부분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로요,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뭘까요? 외식하는 자, 거짓말쟁이, 가짜 크리스찬, 그죠? 무늬만 교인, 그죠? 여러분들, 제자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연어 같은 그런 제자가 있고, 함부로는요, 교인이야, 교인. 그냥, 예, 명색만 믿는 자라. 여러분, 교인 되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노니, 아는 게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 저주받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뀌신 거다.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이 주가요, 주인입니다, 주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다른 아니야? 거듭날 때 보면요. 진짜 기뻐해요. 저도 막 날아갈 것 같으니까. 현이 아빠도 날아갈 듯 했을 거겠죠?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진짜 기뻤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빛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어떤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성령을 제껴놓기 시작하면은 그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성령과 연합을 안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거듭난 자들은요, 성령께서 개입하시면서 내 삶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 부를 때 형제님께 주님은 뭡니까? 아유, 주님 만나가지고요.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아유, 그냥 너무 좋은 분이에요. 탈락. 자매님한테 주님은 뭐예요? 글쎄, 뭐, 저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는 분 같아요. 탈락. 형제님한테 주님은 뭐예요? 아유, 주님 만나고 나서요. 제가 서울대 갔어요. 서강대 뭐, 시립대밖에 못 가는데, 중앙대 성적이었는데 제가 서울대를 가게 됐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달라.
현인님한테 예수님은 누군가요? 제 삶의 주인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자매님,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가 부도가 나고 제 아이들이 심각하게 병들고 가정이 정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려울 질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은 제 삶에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일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야 돼요. 척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을 잡아야 돼요. 진짜 귀한 거예요. 로또 복권 1000번을 당첨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아요. BMW 끄는 사람보다 돈이 있잖아요. 수백억이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아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진짜.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우리 홍철이는 주님이 삶의 주인인가요? 아니면은 주님의 손님인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서 배부른 주인인데 중인데?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낙하형으로 인한 이 난관에 뚫고 나려고 아니 지금도 전부예요. 지금도 우리 홍철이는 지금도 전부예요. 자 우리 우리 성빈이 아빠 아버님도 저 전부이신가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아 우리 호영이는 어때요? 호영이는요? 저는 뭐 주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래. 우리 지금 주님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오는 우리 미션님도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돼가고 있나요? 민수현님은 헛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기가 사람들 민수현님을 모르는 분들은 좀 그런데 정확히 아는 분들은 저희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고 계십니까? 네. 아, 예. 우리 자영이는 지금 거의 6년을 거의 천안교회를 지금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마다 주님이 전부입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웃지 마세요. 우리 재용 씨는 어때요? 재용 씨는? 뭐, 제 자신 믿음이 있는데. 예. 세상에 너무 유혹이 너무 많죠. 아, 그래요. 강당에 갈 때도 많고, 한 걸 한 걸 나가는 중입니다. 네. 자, 우리 3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재용 씨요? 노아의 때와 같이. 44절까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네, 4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라이어 라이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하나는 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려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음에 하나는 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바니 집주인이 부대기 어느 경전에 오는 것들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거기까지요. 우리 자영이.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대략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이에요, 여러분들. 100년에서 120년이 걸렸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배가 엄청나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크기거든요. 크기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100년을 지었다 하더라도 엄청 큰 거야. 지금 그만한 배를 짓는 것도 힘든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배를 나무로 지을 때 얼마나 있잖아요.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정말 힘든 건 그 지역 사람들이 아이고 머저리 머저리 미쳤어 미쳤어 저 노아라는 사람 미쳤어 저런 미치광이가 있나 아이고 등신아. 가장 힘든 건요 날씨도 아니고 나무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오히려 친척들 가족들 4촌 5촌 6촌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일대가 저주를 했을 거라고. 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100년을 만들 때 여러분들 인근 얼마나 많은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냐고. 근데 고작 노아의 가족 몇 명만 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환란이 있었지. 그 100년의 기간이 환란이에요. 환란. 어? 그걸 견뎠잖아요. 그죠?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사업하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죠? 이단들. 이단들은 결혼을 하지 마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마지막 날에 놀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될 거란 얘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비를 안 해, 예비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무슨 말이었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린다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버린다는 건 내 거거든? 내가 가진 걸 버릴 때 버린다고 해요. 내가 가진 거를 놓을 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는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취하시고, 한 사람은 놓는 거예요. 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 주인이 임하는지 모른다. 이거 너희 주인이.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인인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데, 예비를 안 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관련되어 있는데 예비를 안 해요? 그거는 뭐, 그쵸? 주님이 취하겠어요, 그쵸? 그러므로 있잖아요.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래.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또 얘기하지만, 우리 힘으로 깨어있는다고 깨어있게 되나? 우리 힘으로 깨어있는다고 깨어있게 되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제가 지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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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계속 깨워요, 계속. 초등학교 때는요, 특히 이제 1, 2학년 때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깨우셔야 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 그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앙길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정신을 못 차려요.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계속 그 습관을 키우려고 깨우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깨우시려면 성령과 연합해야 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깨우시려. 너희 주인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거야. 너희 주인이. 그러니까, 그가
내 주인이라면서, 그가 내 주인이라면서 준비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다. 여러분들. 이 노아의 때 있잖아요, 노아의 때.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없었겠냐고. 있었다니까. 자, 계속 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 아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거요. 예비하고 있으라. 근데 뭐 그가 정말 나의 영원한 있잖아요. 영원한 나의 영원한 창조주의 근본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시간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예비를 안 해? 근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원한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 영원한 삶의 주인이라면 준비하겠지, 그쵸?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네, 부자 얘기가 나오다가 부자 얘기의 후반부인데요, 후반부. 우리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우리 30절이요. 우리 시영씨요, 시영씨. 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니까 심히 어렵다고 한다는 얘기죠. 심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나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인을 쫓아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격은 괴팍해도요 진솔해.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 내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나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남녀호랑이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가 죽으래.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있잖아요. 딸인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그렇게 때려가지고, 그 몰매를 맞으면서 있잖아요. 그먼 거리에 교회를 다닌 우리 옛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 하는 형제, 자매, 어미, 어머니, 아버님,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는 없고, 그렇죠? 대적할 수는 없고. 근데 있잖아요. 심지어 나를 쫓아도 원망하지 않고, 응? 그들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주님 버립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자 해서 내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부모 붙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테니까 관계를 끊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지,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관계일지라도 주님보다
위에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보다. 모든 사람 관계든 뭐 물질이든 간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 뜻이다. 그렇다고 뭐 부모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갖고 내세 형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29절에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로 오는 모든 장애물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모든 장애물을 기꺼이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자식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막 때려요. 다니지 말라고. 그 안에 악기가 역사해가지고 때려요. 한 번만 더 나가면은 뭐 집 나간다나 부모와 자식 연을 끊자 그래요. 죽인다고. 상담하다 보면요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끊겠다 할지라도 그래서 끊자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을 놓나 관계를 끊어야지 뭐.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는 끊지 않으니까 집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쫓아나게 되면 집은 나오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끊긴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땅 이제 많은 영혼들 보면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명색이 아버님 어머님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남이야. 전혀 있잖아요. 목회에 뭐 관심도 없고 제가 하는 사역에 관심도 없고 뭐 이건 완전 남이야. 이거는 뭐 그냥 남이야. 교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 그렇다고 제가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죠. 자, 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관계도 모든 재물도 내려놔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요, 예수님 이리 와라. 내가 저 그 시골에 땅이 30억짜리 있는데, 너 목사직 그만두면 내가 저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전토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그 30억 땅을 네 명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땅도 버려야 돼.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돼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소제목,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호영이는 이렇게 주님 예를 들어 천안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서운해진 경우가 있나요? 지금의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살던 형님하고도 이제 아무래도 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된 것도 있고요. 친구들도 이제 거의 세상 친구들이라. 그러면 이 교회를 안 만났으면은 그들과의 친분이 조금 아직도 끊어진 않았겠네, 그죠? 아마 연락했을 거예요. 아, 그럼 정확히 끊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 골수 분자.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졌어. 그게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민규는
최근에 제대하면서 그 군대에서도 이렇게 동료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많이 사귀었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서먹해진 경우 있어요?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경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진,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우리 저 길선님 어때? 길선님 어머니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신앙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예. 우리 홍철이는 있어요, 홍철이는요? 이 믿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고향, 뭐, 고향 형 누구 있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그 형이랑 관계가 끊겨졌다기보다는. 그냥 서먹서먹해진.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화해했어요. 아. 전에는 화해를 안 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자영이는 저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누구랑 관계가 좀 이상해진 관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현희 아버님은요? 전에 술 친구들이 그전에는 술 친구들하고 연락을 했었나요? 아니, 아기가 뭐 같이 어울렸죠, 그쵸? 그전에는. 근데 이제 이 길 가면서 많이 정리가 됐군요. 하기가 뭐 천안으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다 끊겼겠지, 뭐. 그럼 거의, 그럼 그전 세상 친구는 거의 부산에 있군요, 그쵸? 그래요. 우리 성준이 어때? 성준이, 우리 성준이가 할 말이 있네. 성준이는 이 길 가는 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좀 이상해진 경우 있어요? 거의 원수는 아니지만 조금 관계가 좀 이상해진 관계는 좀 있긴 있죠, 원래. 네. 예,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 그래요. 우리 성준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말이 길어질 텐데, 예. 폐론하고, 자, 우리 10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31절이요. 31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아끼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자기를, 우리는 아껴야 되겠죠? 아껴야 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은 살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그러니까 그게 제사 음식일지라도, 우리가 불신자가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제사 음식일지라도 먹으라 이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한마디로 제사 음식이다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제사 음식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얘기는 그가 이렇게 제사, 이 재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그의 양심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먹지 말라.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많이 구해요. 자기중심적이야. 모든 거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뭐 제가 또 얘기하지만 성령을 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야. 우리가 양심이 이렇게 맑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양심이 퇴색돼서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을 주구장창 부르고 의지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있잖아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저께도 결혼식에 있잖아요. 주례사가.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고 여기 또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부르고 의지해야 돼요. 특히 두 분 잘 들어요. 신랑, 네, 신부, 네. 성령을 죽으라고 부르고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두 분도 이혼할 수 있어. 사단이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리기 원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불러야 돼. 죽으라고. 그래서 그 한마디를 원했는데요.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뭐라 하냐면요. 그 신랑이 신부한테 누구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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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복창하래요. 또 신부한테는요.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누구야 당신을 존경해 당신을 존경해 당신을 존경해 존경한다고 존경해 지나?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 지나? 성령을 빼면요. 존경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배를 하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6절입니다. 근데 마침 있잖아요. 마침 제가 결혼식 하면서 그렇게 정숙한 결혼식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주례사를 못했는데 주례를 맞지 못했는데 어저께 결혼식은 진짜 조용한 거야. 그래서 있잖아 뒤에서 특히 있잖아 뒤에서 그냥 막 떠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기독교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해도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너무 막 뒤에서 떠들어가지고. 근데 어저께는 너무 조용한 거야. 그렇게 조용한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시냐고. 어? 정말 해야지. 자, 그래도 꼭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래요. 통합층 목사님이신데, 자, 저는 이렇게 어딜 가면 이렇게 교단 마크만 보여요. 교단 마크만. 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자, 우리 12장 우리 16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또 비유로.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우리 21절까지요. 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진노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야, 여러분, 이 부자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영혼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네, 곡식이 풍성하대, 밭에. 응? 논밭에 걷어들일 곡식이 풍성하대. 그냥, 어우, 그냥 논이 그냥 누런 벼가 그냥, 어? 고기를 떨구고 있네. 야, 심중에 생각할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휴, 야 교인들이 5천 명이 됐네. 야 사례비가 5천이야. 야 내 저 사례비를 어느 은행에 넣어둘꼬.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어느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달에 순수입이 2억이야. 호호호. 야, 은행에 가면 내가 장로인 것도 모르고, 아, 이 인간들이 그냥 나한테 큰절을 하네. VIP실로 인도하네. 허. 야, 내년엔 내가 어느 은행에 내 돈을 좀 맡길 거. 진짜 많을 거야, 진짜. 그죠? 예. 진짜 많어. 도둑질, 사기,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응? 남 속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많어.
정직하게 해가지고요. 돈 벌기 힘들어. 못 번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돈 벌기. 정직하게 해서. 또 가로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영혼을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영혼아 여러분들 불신자가 영혼아 그럽니까? 불신자는요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믿는 자가 이 땅의 삶으로 그냥 이 땅의 삶만으로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행복한 거야. 뭐 나 응? 주변 영혼들이 죽든지 말든지 굶주리든지 그냥 가난하든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세요. 믿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자기만을 자기 제가 그러죠. 성경에 맥이 있다고. 자기를 위하는 자 자기를 세우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다 가짜라고. 이 자기를 위하는 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밑에 둬야 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이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요 이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입에서 성령이 안 나와. 입에서 십자가가 안 나와. 십자가 은혜가 안 나와. 주님의 죽음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요 성부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요 좁은 길 얘기를 안 해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 자기 성공 스토리, 자기가 응? 어떻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자랑이 많아. 자기 자랑, 어? 자기 자랑이, 자기 새끼들이 하버드에 있는 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냥 하버드, 예일대, 서울대, 법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냥 그 겉모양이 중요한 거야. 왜요?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우리 4절입니다. 이 방언 얘기인데 이 방언 얘기가 어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알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엄청 질타를 한 교회예요. 근데 있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그냥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너무 잘하고 넌 잘한다. 어? 야, 너희는 영어로 비밀 말하는구나. 야, 대단해. 했을까요? 아니라니까. 14장도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자, 14장 4절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헬라어 사본에요. 자기를 세운대. 헬라어 사본에는 덕이 없어요. 자기를 세운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를 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병고치는 게 나를 나 고치는 게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병든 영혼들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언은 누구한테요? 예, 교회 하는 거. 그렇죠? 영혼들한테 하는 거. 그렇죠? 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참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변 영혼들에게 누군가를 깨우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다 있잖아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다 있잖아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변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방언만이 자기를 세운다. 착각은 자유다.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타성도를 세우고 주변 영혼들을 세우는 건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가짜지. 그러니까 14장 4절에 이 방언은 가짜 방언을 말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그냥 스꾸루스꾸루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한우소방교회는요. 방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방언 문제를 이 방언이라는 이 벽을 딱 세워놓고요. 이 한우소방교회 다니는 걸 힘들게 해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바울의 복음은요.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큰 벽이야. 예수라는 벽은요. 너무 큰, 너무 높은 벽이야.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유대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예수라는 벽은 너무 높아. 지가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이려면 있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스꾸루스꾸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냐고. 제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방언을 진짜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아는데 한 사람이 윤석정 목사님이세요. 하루에 7시간. 그런데 그거 알아요? 지금 굉장히 병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나 오랜 동안 그분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약해요. 영으로 기도하면 좀 있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하셔야지. 왜 오랫동안 몸이 이렇게 알아요? 제가 지금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몸이 아파요?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1층에서 4층까지 계단을 날아다녀요. 조금 수분 헐떡이지만 날라요, 날라. 그 건강해요, 여러분들. 뭐 아니 저도 70이 넘으면 아프겠죠. 자, 또 한 분이요. 조용기 목사님은 있잖아요. 소로끼리끼리 까락까락끼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꼬로꼬로끼리끼리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끼리끼리 꼬로꼬로. 그런데 아니 영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겠어요. 그쵸? 영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고 통변까지 가능한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몇 천만 원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아니,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그 수십만의 성도와 함께하는 목사님이 무슨 기도하는데 수천만을 달라고 해요?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한다는 건 조용기 목사님이 지시를 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게 영의 기도 같아요 여러분들. 수루끼리끼리 까라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끼리끼리 까라. 그게 어떻게 아니 하나님과 영으로 직통으로 소통하라는데 어떻게 기도만 해주는데 수천만을 달라고 하고 자식들한테 교회돈 수백억을 빼돌려가지고 사기를 치냐고요.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들 두 분은요. 방언의 대가예요. 대가. 방언의 대가라고. 근데 두 분 다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영적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조용기 목사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혁하려는 그런 모임들과 대치하셨고 법정 다툼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도 목회 세습하시고 지금 병들어서 앓고 계세요. 목회 세습이 여러분들 성도가 3만 명이 넘는데 그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건 도둑신보야. 깨끗하게 비워야 돼 여러분들. 그게 남자고 그게 주의 종이야. 물질 앞에서 있잖아요.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은요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꾸루꾸루꾸루 이 방언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를 이게 있잖아요. 아까 뭐라 하나요? 자기를 세운대. 자기를 이게 자기를 세운다고 사도 바울이 이 14장 4절은요. 경고예요. 경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세우는 가짜방언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과가 떨어졌는데 이게 질책의 말씀인데 자기를 세우는 수꾸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못개세서 하고 귀신하고 춘판을 벌이니까 수백억을 빼돌려가지고 자식들한테 준 거예요. 자기를 세우니까 결국 망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내노라는 목회자들이 진짜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요? 인천에 그 주안교회, 아 주안장로교회, 주안장로교회 목사님도요 방언하셨을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 퇴직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있잖아요. 그 퇴직금 안 준다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근데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디 투자했다가 그 돈 있잖아요. 수십억 있잖아요. 퇴직금 다 날라갔대.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야. 아니 그렇게 방언을 충실히 하시고 자기를 세우는 게 정말 만약에 그 해석을 그들이 원하는 해석이라면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자기를 정말 영적으로 세우는 건전한 쪽으로 세우는 진짜 언어 진짜 기도라면 왜 그러고 망하냐고요. 왜 다들 잘 살아야지. 하나같이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한 사람들이 인생에 망치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젊을 때요 진짜 있잖아요. 진짜 유명했어요. 진짜 능력 있었고. 근데 평생을 끼리끼리결 하다가 망했다니까. 왜요? 자기를 세우니까. 순복음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를 세웠어요. 자기를. 여러분 자기를 세우지 마세요. 자기를 세우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망해.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바로 앞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고전 13장의 이 사랑장을 보고 사랑장으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훈계를 해요.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서 자기를 세우는 문제를 얘기해요. 여기 또 나온다니까. 13장 4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세우지 말라 이거 자기를 세우지 마라.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14장 4절에 왜 자기를 세우느냐.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써 있잖아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있잖아요. 방언은 이런 특징이 있고 예언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이 방언은 이 문제 있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이 문제가 있는 방언이다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이요. 그래서 사랑장에서 자기를 세우지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지 마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4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지 마세요. 자기를. 오늘 소주벽 두 번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노년이 되면 다 망해. 왜냐면 있잖아요. 사람은요. 평생을 있잖아요. 평생을 자기가 뱉은 대로 살아요. 뱉은 대로. 이게 참 무서운 거야. 내가 뱉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뱉은 대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 하든 속으로도 하든. 내가 너를 장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민시언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살며 그렇게 사라져. 내가 뱉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뱉은 대로. 이 숙구로가 진짜 영의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살게 돼요. 왜 근데 이 땅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고 자꾸. 젊은이들이 다 떠나잖아요. 젊은이들이. 복음이 사라지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승민이 엄마가요. 오늘도 오늘 하는 게 뼈해장국이에요. 뼈해장국. 감자탕. 감자탕을 끓였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걸 세 번을 끓여요. 오늘도 끓인 국물을 베란다에 내놨는데 돼지 기름이요. 돼지 기름이 위에 붕붕 이 굳어가지고 떠 있어. 싹. 여러분들 건강하게 먹고 맛있게 먹으라고. 저희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해요. 왜요? 왜요? 나를 위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 서른 명 이상이 먹기 때문에 꽤 그릇이 커요. 잘못 있잖아요. 잘못 들다가 삐끗하잖아요. 발목 화상 입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거 뜨거운 어디 또 처음에 한두 번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싱크대에 버리다가 자칫 삐끗하면 진짜 큰일 나. 왜냐하면 주방 일할 때 보면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죠? 순간 그냥 순간. 근데 왜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구하는 거야. 영혼들을 아끼니까. 그죠? 한번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해? 여보, 너무 고맙잖아. 못난 당신 설교를 들으러.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깝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토요일 날 이 반차 사는 거 보면은 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까우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아이고 잘 사요. 잘 사. 그리고 이제 수금 예배 때도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식사 제공을 좀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든 싸구려. 어떻게든 있잖아요. 어? 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해서 드릴까? 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20장 24절이요. 24절. 우리 지훈이요, 지훈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안 죽여도 없는 거예요. 나는 딱 나를 아끼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나의 유익이 없는 거야. 나의 유익이 오직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바울이 누구예요? 그럴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고. 모세가 누구예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야, 조금 더.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입니다. 너무 이쁘세요. 너무 태연하고 너무 담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하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실 나보다 남을 아끼라고 준 게 은사, 여러분들. 나보다 파성도를 세우라고요. 나보다 연약한 영혼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나보다 누군가를 세우라고 주는 게 은사다, 은사.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방언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꼬르끼리끼리 꼬르꼬르꼬르 그러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 지역이 흩어져서 명절 때문에 고향에 온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도움이 안 되지. 근데요, 그들은 무슨 말이 터졌어요?
자기네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이 무식한 어부들이, 이 무식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벙벙한 거예요. 뭐야 이게. 아니 저 어부 어릴 때 나랑 같이 자랐던 애인데 쟤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내가 태어난 저 먼 지역의 나라의 말을 하지? 이게 무슨 거기서 봐. 야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든 둘이든 돌아섰을 거예요. 돌아섰을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되거든. 쟤는 어릴 때 진짜 학교도 안 다녔고 무식한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거든. 근데 저가 내가 있잖아. 내가 이방 국가에 사는데 이방 국가에 그 어려운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치? 일부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누구는 술 취했다고 말하지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방언행사는 그런 거예요. 방언행사는. 방언행사는 방언행사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언행사는 그 예수를 부인하던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이야. 그러니까 남의 유익, 그러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방언을 부은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어를 터뜨린 거예요. 외국어를, 외국어를. 말이 안 되지, 그쵸? 말이. 생각해 여러분들. 무식한 어부, 주로 무식한 어부들이 많았는데, 어? 그 어부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을 터뜨리니까 이 말이 되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사는 말이 안 돼. 세상적으로 이치가 안 맞아. 병 고치는 은사, 말이 돼, 여러분들? 말이 돼? 어? 말이 안 되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러분들, 나도 챙겨야 돼. 우리는 나도 챙겨야 돼.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세우고 또한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고전 14장 2절부터 나오는 이 가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자기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영어로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주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믿으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고전 14장 2절에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떠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이 신앙의 삶 패턴조차도 나의 영적 현주소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영적 상황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지 내가 나를 위해 사는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길가에 서 있는지 사망의 길에 서 있는지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남은 여생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